지역 문화 유통업계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앞세우면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험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웹툰 작가와 무대 디자이너 등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직업에 필요한 실전 과정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잠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준 높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유스퀘어 문화관은 수능 수험표를 가지고 가면 뮤지컬 공연을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겨울 세일 중인 백화점들은 수험생에게 최대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문화센터와 영화관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수능 합격 기원 환급 열사를 잡아라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용실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은 외모를 가꾸려는 예비 대학생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친구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수능 이벤트로 작게나마 한번 하게 됐어요. 수능이 끝나면서 예비 대학생들인 수험생들이 문화 유통업계의 최대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